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시내에 창고형 매장 임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 공간 좋고 홍성역 터미널 등과 가까워 접근성 좋으며 홍성 시내 외곽에 위치해 홍성 어느 곳이나 찾아가기 좋은 시내 교통도 좋은 곳입니다. 먼저 상공에서 소개해 드릴 물건 주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역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지나가고 있군요. 바로 옆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해선 고속전철이 공사 중인 모습도 보입니다. 홍성 남부 순환로도 보이는군요. 전면에 보이는 4차선 도로는 예산통으로 현 물건지와 연결되어 진출입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사통팔달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옆의 개울은 삽교천입니다. 주차 공간이 넓어 활용도 높은 곳입니다. 사업성 위치 기반이 더욱 좋아질 곳입니다. 지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홍성 도심으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서 들어서면 포장된 넓은 공간이 맞아주는데요. 이 넓은 공간이 모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 건물 중 제일 초입에 있는 건물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건물 뒤편은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내부로 통하는 문이 여럿 보입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한편에는 유리벽으로 분리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안에는 또 공간 분리를 했네요. 사무실로 쓰면 좋을 곳입니다. 임대 물건의 면적은 407.14평방미터. 약 123평으로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370만원입니다. 전면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좋으니 자동차, 가구 전시장으로 보내드리며 물류 창구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부소매점도 추천드립니다. 서해선 전철 개통 예정이므로 수도권과 연계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